자,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라는 것과 스키마라고 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더두 개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일은 표에다가 정보를 기록하고 또 거기에 기록된 정보를 읽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를 만들 수 있어야겠죠. 자, 근데 표를 바로 만들 수가 없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스키마라고 하는 이 복병을 돌파해야지 우리가 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 좀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표를 만들다 보면은 이 표가 점점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프로젝트가 커지면 표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막 100개, 1000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게 될까요? 다른 얘기로 여러분이 파일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뭐가 필요해져요? 디렉토리가 필요해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표가 많아지면 서로 연관된 표를 그룹핑하기 위한 어떤 체계가 필요한데 그러한 체계를 뭐라고 하냐?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첫 번째 인상은 서로 연관된 표들을 그룹핑하는 일종의 디렉토리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마의 좀 더 정확한 정의는 그 스키마에 속한 표들을 설명하는 그 표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갖는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게 또 철학적으로는 또 개념적으로는 스키마이기도 합니다만 그건 좀 개념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관된 표들을 그룹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스키마를 만들기 위해서 또 스키마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같이 생각해야 될 개념이 바로 사용자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오라클은 비싼 거는 1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에서 돌아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그냥 혼자서 데이터를 쓰려고 오라클을 쓰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즉, 여러 컴퓨터들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컴퓨터에 네트워크로 접속해서 작업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에는 여러 사용자를 만들 수 있고 각각의 사용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테이블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자를 생성을 하게 되면 그 사용자에 속하는 스키마가 만들어지게 돼요. 즉, 스키마와 사용자는 서로 같은 게 아닙니다만 사용자를 만들면 스키마가 생성이 되고 예? 그리고 그 스키마를 관리하는 것은 또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또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간에 스키마와 사용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스키마에 대한 인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키마는 서로 연관된 표들을 그룹핑하는 일종의 디렉토리 같은 거다. 그리고 사용자를 생성하면 그 사용자에 해당되는 스키마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스키마의 본질적인 정의는 그 스키마에 속하는 표들을 정의하는 정보가 이제 스키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용자를 만들어서 스키마를 생성하는 작업을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그 언덕 너머에 표를 만드는 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